일제 식민지, 해방된 조국, 그리고 4.3. 시대의 역경을 넘어 현해탄을 건넜던 제1제주인. 일본 이주 백년사와 애향의 기록. 현해탄 아리나미. 제1제주인들의 숭고한 고향 사랑을 노래합니다. 제주 시내의 한 갤러리. 60, 70년대 제일 제주인들의 삶이 담긴 흑백 사진들을 선보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4.3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인들로 가득했던 일본 속 작은 제주, 오사카 이카이노의 풍경들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또 식민지 시대 겪으면서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부산의 영도 지역하고 일본의 이카이노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사실은 제주하고 긴밀하게 연동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갈수록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억들은 지금 망실되어 가고 있고, 거기 사는 분들도 4세, 5세 가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도 우리 제주민의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삶이 터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포착된 것들은, 제주도도 그때 힘든 때였지만 그 일본에서도 어렵게 살았던 시대거든요. 제주 지역 신문사 기자 출신인 조맹수 씨도 사진전을 찾았습니다. 주일 특파원 시절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제일 동포들의 삶을 글로 기록했던 그는 누구보다도 제일 제주인들의 삶과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는 알아, 일본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재미난 얘기인데, 내가 겪은 얘기인데, 내가 일본 집에 한 며칠을 사는데 그 전기하고 수도 공사를 하게 돼 있어, 설비 공사를 하게 되니까. 거기는 이 입구노구하고 제주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도시가스가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요. 일반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입구노구는 저렇게 시골은 시골인데 도시가스가 다 공급돼 있어요. 그러면 가스를 이제 오사카 가스라는 그 회사에서 관리해서 설비를 해주잖아요. 그럼 와서 공사 언제 할까요?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주인이 이제 한국말로 신고가 언제더라 하면서, 이제 신고가 잘 모르잖아요. 그, 아니, 대한후 5일 입춘전 3일인데 또 계산해봐야 되는데, 오사카 그 일본 사람이 얘기해줘. 아, 저 17일부터 듭니다. 뭐, 언제까지. 근데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하도 그,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공사하는 기간이 있대. 신고관을 때만 하니까 그 오사카 직원이 아예 그 신고관을 다 애우고 다녀. 오사카 이쿠노구를 관통하며 히라노 운하가 흐릅니다. 1920년대 조선인 노동자들이 건설한 이 운하 주변으로 조선시장이 생겨났고, 지금은 오사카의 명소인 코리아타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이쿠노구의 옛 지명인 이카이노에 제주인들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1910년대 말. 홍수 피해가 잦았던 이 지역에 히라노 운하가 건설되면서 많은 한국 동포들이 강제징용되면서부터입니다. 일제강점기 먹고 살기 위해 표착한 제주인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하면서 오사카의 제주도로 불리기 시작했고, 4.3으로 인해 만 명 이상의 제주인들이 난민으로 도피했던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사카 특히 이쿠노구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제주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죠. 그 시작은 사실 일제강점기죠. 일본 그 일제강점기인데, 강점기에 아무래도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자체 내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일본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1923년부터 제주와 오사카 간에 직항로가 생깁니다. 일본 내 제주 출신의 조선인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한 건 일제강점기.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정기 직항 선박인 군대환이 취항하면서부터입니다. 수많은 제주 사람들이 살기 위해 배에 몸을 실었고 해방 뒤에는 4.3의 탄압을 피해 다시 제주 해협을 건넜습니다. 제주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인구 이동은 끊이지 않았고 식민지 시절 처절한 가난에 시름하던 제주인들에게 일본은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일본 오사카. 죽음을 피해 먹고 살기 위해 제주인들은 이곳에 일본 속 작은 제주를 만들어갔습니다. 우선 일본에 거의 맨몸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우선 살 곳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은 조선 사람이라 그러면 빌려주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별을 하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 빌려주는 임대주택 문간에 팻말이 붙어있는데 뭐라고 붙어있는 거면 개나 조선인은 사절이라고 썼다 그럽니다. 히라노가와라는 데가 그 1920년 당시에는 저지대고 습하고 비만 많이 왔다 그러면 물이 넘쳐나서 홍수가 나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버린 땅인데 그래서 그 당시 옛날 이름은 이카이노죠. 돼지들만 살던 땅, 이카이노죠. 돼지들만 사는 버려진 땅에 이 제주도 사람들이 가서 살기 시작한 거죠. 유족분들은 일본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본인들이 하지 않은 직업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그 고철업, 그 다음에 대부업,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오사카 쪽에서는 주로 고무공업이라든지 동경에서는 가방 제조업 쪽에 주로 종사를 했었습니다. 운하 건설이 끝난 후에도 대부분은 탄광이나 공사장의 노무자, 방직 공장과 군사시설 막노동자로 싼 임금과 착취에 허덕이며 힘든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한편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꿋꿋이 삶의 터전을 일궈나갔습니다. 4시 반에 가서 이제 외식 식당이라고 있는데 카레라이스 그걸 얻어먹으려고 4시 반에서 열 져서 거기 사서 물 뭐 쌀 몇 방울 들고 물이요 물 카레라이스가 그걸 얻어먹으려고 해서 4시 반부터 거기서 열 져서 사가지고 그런 생활을 항상 했어요. 제1제주인 1세대인 고봉현 선생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의 옛집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터요. 집터 여기가. 여기가. 초막살이니까 말막에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나무래 가지고 말막에 산다고 이제 집이 모양이 말이요 아주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하니까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시고. 고향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남지 않은 공허한 고향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고봉현 선생에겐 어린 시절 집앞 골목길 풍경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저 새마을 사표면서 이 조그마한 골목만 있었는데 이거 다 잘라가 도로 만들어 보니까 이게 된 거예요. 도로 만들었어요. 네. 예. 조금 넓혀는 이쪽 했는데. 아, 그 맞습니다. 이건 저 골목이라서 이렇게 저 골목이 좀 많은 골목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 말에. 있었어요. 여기 다 대나무 밭이 났어요. 예. 고향을 떠난 사람도 고향에 남은 사람도
모두가 잊혀질 만큼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헐벗고 굶주렸던 고향의 모습도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고향 제주를 돕기 위해 제주개발협회를 이끌었던 고봉현 선생. 고향의 눈부신 성장에 누구보다 감격했고 기뻐했습니다. 어디 돌아봐도 저 천지개벽으로 이제 아주 막 달라지고 잘 이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고 참 상당히 기뻐요. 네. 네. 고봉현 선생이 제주문화원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예, 건강하시지? 언제 오시지가? 예, 반갑습니다. 예. 그 개인의 문제는 저 민간인에게 절대 공개. 동서지간인 제주문화원의 고봉호 원장은 그 누구보다도 제일 제주인 1세대들의 고향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67년도면은 60년대 말 아닙니까? 그때 뭐 제주도에서 솔직해서 서숙밥을 먹고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 5월달이 되면은 보릿고개를 면치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 아니겠어요? 그때의 그 남달리 이런 공동체에 대한 또 제주의 그 애향심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걸 다 해냈다는 데 대해서 훌륭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방법은 없느냐 이래 여섯 사람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뭔가 조직체를 하나 만듭시다 해가지고 제주개발협회는 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창립을 했어요. 어려웠던 시절 고향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개발협회는 마을의 수도와 전기시설, 학교 지원을 비롯해 총 350만여 분의 감귤 묘목을 고향에 전달했습니다. 또 일본의 감귤 전문가를 초청해 재배 기술을 전수하고 현대식 농기계의 보급과 신품종 개발 등을 통해 제주도 소득 증가에 힘썼는데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때 묘목 보내는 것도 그렇게 순조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법률상 그 묘목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전부 위법이에요, 위법.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은 기증 형식으로. 기증 형식은 아주 복잡했어요. 이후 정부가 제주의 감귤 산업을 장려하면서 종묘법을 개정해 감귤 묘목의 통관을 도왔습니다. 1970년 한 해에만 150여만 본의 감귤 묘목이 고향에 전해지면서 또 다른 고향 사랑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1960년대에 제일 제주인들이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한 것은 이제 묘목 기증 때문에 오면서 또 다른 부분까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 기자재 또는 악기라든가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이 관서에 있는 그 친목회 같은 데서는 오르간을 전 학교에 기증을 한다든가 등등 굉장히 많은 기부를 했고요. 또 그 조기훈 선생님 같으신 분은 지금 신촌에 이 비도 있습니다만 그분은 이제 조천중학교를 뭐 새로 건축을 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교육에 많은 그런 공헌을 하셨죠. 조천읍 신촌리에 제일 제주인 1세대들을 기리는 공덕비 제막식 날. 멀리 일본에서도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양반이 일본 땅에서 숱한 고멸과 고통을 인내하며 떠올렸던 그리운 내 고향 신촌. 그리운 고향 신촌에 있어.
지금의 신촌리가 있기까지 고향 발전에 아낌없이 베풀었던 제1제주인 1세대와 가족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에 신촌초등학교를 설립하였다. 제1번 신촌 친목회의 공 또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천중학교 설립 같은 경우는 제1번 신촌 친목회, 신촌인들이 목재를 짜맞춤 공법으로 해서 배에 실어서 신촌 포구 앞까지 왔었거든요. 그 포구가 좁아서 접안이 어렵게 되자 그걸 물에 빠뜨립니다. 우리 신촌 청년들은 헤엄쳐 가서 그 목재를 밑으로 끌어오고 신촌 내에는 중장년층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몰구로마를 이용해서 지금 현 조천중학교까지 위치로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타 부지를 찾다가 못 찾아서 지금 현 조천중학교 부지 토지주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비중받아서 조천중학교가 설립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제 설립 과정이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제1제주인들에게 늘 마음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시절, 교육을 통해 고향의 희망을 본 제1제주인들은 일찍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고향 마을마다 학교를 세우고 제주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마을 어디에나 세워져 있는 수많은 공덕비에는 깊은 고마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임시정부 민선장 제1장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을 실현하는 장으로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특히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 그리고 제1제주인들이 각 자기 고향인 마을에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놨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놨고 땅이 있는 사람은 땅을 내놨고 돈도 땅도 없더라도 내 몸이라도 같이해서 몸으로서 노역을 하면서 학교를 지었고 뜻을 세웠습니다. 용천수나 빗물에 의존했던 고향 사람들에게 수도를 놓아주고 도로와 전기를 가설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제1제주인 1세대. 그들의 고향 사랑은 2세들에게 애향정신의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今日は 天気가 良くてね 台風の前で 非常に 良かったんですが 今日はあの、アボジが建築資材と金物設計図をこちらに持ってきて建築された学校であるということは聞いております。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いや、本当にすごく尊敬しております。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を尊敬してまして、そしてこのように皆さん式セレモニーをやっていただいて本当に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も喜んでいると思います。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가진 고생을 했던 제1제주인 1세대들. 그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일본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문부성 정식 인가를 받은 한국 학교인 건국학교. 조천읍 신촌리 출신 제1제주인 사업가 고 조규훈 선생이 세운 학교입니다. 일어서 필리핀이 자려 여덟쇼 자려 견내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아이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이 우리의 응입니다. 학기 중에 서피지 않기 하는 약속. 학교는 학생들이 황무지를 함께 읽으며 고 조규훈 선생이 당시 사제 1,300만 원을 들여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온 아이들에게 우리 말과 우리 글, 우리 문화를 잊지 않도록 역할을 해왔던 건국학교. 고 조규훈 선생을 비롯해
제1제주인 1세대들의 후왕 양성에 대한 열의는 뜨거웠습니다. 교육 문화적 측면을 본다 그러면 이제 교육은 학교를 설립하거나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비품을 이제 시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평생 배우지 못한 서름을 안고 살아갔던 제1제주인 1세대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은 고향의 후왕 양성으로 이어졌습니다. 1951년 문을 연 제주 제1중학교 역시 제1제주인 선배들의 물심양면 지원이 있었습니다. 6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제1제주인들의 기증액은 무려 1,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주여자학원도 제1제주인 사업가가 인수해 제주의 명문사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제1제주인들의 삶과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을 주었던 제1제주인들의 이민사와 개척사, 고향 사랑을 알리는 전시관이 만들어졌고, 일본 땅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고향 발전과 교육 사업에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제주대학에는 그분들의 이 공을 기리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굉장히 체계화하고 장기화하고 미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식민지 시대의 그늘을 짊어지고 격동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부딪히고 극복해내며 뜨거운 고향애를 보여줬던 제1제주인. 일본 이주 100년, 애향의 길을 지나 이제 제주도민들과 제1제주인들이 함께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할 때입니다.